제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제가 같이 있어줘야죠. 지적장애와 더딘 소근육 발달, 몸만 자란 아기인 동생. 큰 치료를 계속 견뎌왔고 앞으로도 남은 수술이 있습니다. 언니가 저의 손가락 좋아해요. 동생 손잡아주고 엎어주고 안아주고 뭐 세수하는 거, 밥 먹는 것도 도와주고 양치도 혼자 못하니까 도와주고. 10살 송이는 동생의 하나뿐인 언니이자 엄마이며 아빠입니다. 엄마는 주로 어지러워가지고 계속 누워계시고 그러면은 뭔가 엄마 빈자리가 남는 것 같아요. 뇌병변으로 몸이 아파도 아빠는 종일 고무를 줍습니다. 통증으로 일하다 쓰러지길 수차례 송이는 아빠가 걱정입니다. 다리도 아파서 고무를 찾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손이 계속 베어서 너무 아파 보여요. 아빠가 계속 다치고 그러니까 속상하고. 내 큰 짐을 준 것 같고 마음이 많이 안 좋죠. 수술이 시급한 동생, 장애로 경제활동이 힘든 엄마 아빠. 송이는 가족들을 지키고 싶습니다. 송이를 도와주세요. 지금 전화해 주세요.